국회는 오늘 김영호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친환경 운전인 에코 드라이브 생활화 실천 선포식을 갖고 교통안전공단과 에코 드라이브 국민운동본부와 캠페인 서약서를 체결했습니다. 에코 드라이브는 급출발, 급제동을 안 하는 등 에너지도 절약하고 배기가스 배출도 줄이는 친환경 운전으로 차량 수명도 연장하고 사고도 예방하는 신개념의 운전 행동을 뜻합니다. 김영호 국회의장은 에코드라이브 운전 습관이 전 국민 차원에서 생활화될 경우 연간 약 25조 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국회부터 앞장서 노력하자고 당부했습니다.